예, 그 했었지, 맞지? 맞아, 맞아. 저번에, 어렵게 했었음. 우리가 뭐 X는 뭐 사과 7개 5달러라면은 사과 한 개 가격을 X로 뒀다가 7X는 5. 그래가지고 X는 7분의 5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맞지? 7개일 때는 5달러였는데 뭐 예를 들어 9개일 때는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뭐 따라는 모르는 거고 그런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풀거나 맞지? 7개 분의 9개는 5달러 분의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렇게 푸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writing proportions 이걸 한번 풀어보자. Ready to practice? Okay, show us what you can do. Four questions. Let's go. Here, 보세요. Three. 이거 이따가 이렇게 접는 거. 모르겠음. Folder. Folders. 그게 뭐임? 폴더 이렇게 접는 거야. 뭐 접는 건지 나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 그 갤럭시 폴더라 사전 나왔죠. 그렇지. 폴더 보면서 three folders. Three folder cost $2.91 US. Why US? 야, 세계 이자구. 참 애매한 가격이다 맞죠. 그런데 하여튼 뭐 질문은 뭐예요? which question? Equation. 방정식. Would help the do 결정하다. Determine the cost of two folders. 아하. 세 개일 때 이건데 두 개일 때는 어떤 얼마일지를 determine 하는 거를 도와주는 equation이 which 뭐겠느냐 맞지? Which equation would help determine the cost of two folders? 우리 또 비율로 했다 맞지? 그 비율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맞는 걸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아니 네가 이거 보지 말고 네가 해도 되잖아 맞지? 맞지. 한번 보면 돼. 두 가지가 있었잖아 맞지? 일단은 허허허어어어어어어 개만이다 개만이다. 어이 색깔 좀 바꾸고. No. Not like that. Not like that. Wait, maybe it's possible. 맞을 것 같음. 아닌가? 되나 근데 이거 한번 해봐야 돼. 이거만 보니까 헷갈려. 아파도 헷갈리네. 자, 세 개. 분의 2.91는 코스트가 아니고 두 개 몇 달러 근데 X만 남길 거야 그러면은 1을 곱해 그러면 X가 되고 2.91 곱하기 1을 곱해 그러면은 뭐 그렇지 뭐 근데 뭐 대충 그럼 그 구하는 그럼 구해도 되긴 되지만 뭐 하여튼 일단 이런 게 있나 봐야 되는데 일단 비슷한 게 있음 오씨 비슷한 게 있음 근데 아님 이건 2.913 이 뭐가 좀 맞죠 계속 보세요 근데 이걸 뒤집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뒤집어도 안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틀림 이건 그러면
지금 아닌 게 뭐가 뭐하고 뭐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님.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나 이제 나머지. 아마 이걸 이거 맞는 거 같음. 왜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순서만 바꾸면은 똑같음. 뒤집어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렇단 거임. 이렇게 뒤집어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지 뒤집어도. 그래서 된다는 걸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임. 이제 비율 맞춰주면 돼. 일관성 있으면 되지. 그렇네. 다음 문제. 아니 그 근데 한 번 눌러도 갑자기 따단하면서 자. 그렇네. 프레임 단위로 봐도 어쩔 수가 없이 됨. 또 계속해 봅시다. 어 five. 고무. 오? 고무가 뭐임? Rubber. Rubber. Five rubber stamps. Stamps cost $9.7. Which occasion would help determine the cost of 11? 뭐라고? 아까 고무 rubber. Rubber. 아 그래서 rubber도 그냥. Rubber stamps. 아이씨 뭐임 이건. 난 내 폰임. 자 너 보면 됨. 이게 9.7 똑같으면은 근데 이게 11개일 때 뭐 얼마겠느냐 그래서 뭐 모름 해서 하면은 얘도 틀림 그냥 비교할 수가 없음 모르겠어 그냥 아주 그냥 틀림 그냥 뒤집은 거하고 다르잖아 맞지? 맞아요. 아니 네, 똑같네? 아 다른데? 이게 바뀌었네 이게. 그러니까 이 이렇게 그냥 아 맞나 안 맞나 뭐 그렇고 이제. 얘도 바뀜 맞지 않음 이게 아니고 코스트가 이거임 하고 이거 맞지 않나 이게 아닌가 잠깐만 이 되나 이게 아 그 제가 이 방법 말고도 한 개 방법 더 있었죠. 개수를 개수 대 개수 가격대 가격 이렇게 하는 거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어째 두 번째 방법도 있었잖아 아빠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말한 거 그건 뭐 있어요 들어갈 때 말한 거 아까 도입부에 아빠가 시작하면서 말한 거 이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었잖아 이거 대 가격 이거 대 가격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응? 다른 방법 하나 있었잖아. 그 개수 대 개수, 가격 대 가격 이렇게 하는 거로. 가격 대 가격 하는 걸로. 응. 아, 그렇네. 그런 거 같구만. 이게 그건데. 개수 대 개수, 가격 대 가격인데. 이건 개수 대 가격, 개수 대 가격이잖아. 응. 개수 대 개수 가격 대 아~ 가격 된다고? 그렇잖아. 그게 말 프로포션을 하다면 그렇지. 그럴까? 이것도 슬림. 이제 좀 지워봐라. 15분에 뒤집 안 이거 하나만 뒤집으면 되잖아, 맞지? 5분의 11 이거 뒤집었는데
그 밑에 9.7분에 이게 해야 되잖아, 맞죠? 어, 다 틀린 것 같은데. 네, 노 of the above. 어, 맞았네. 쉽지 않은 문제였다. 잘했다. Makes three makers cost $5.79, which occasion would help determine the cost of 13 makers. Choose one answer. 또 네가 식을 세어보고 하는 게 또 편할 거다, 맞지? 봅니다. 어. 아 근데 아니다, 뭐 그래 뭐 데이슨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바로 한 해보자 아니. 자리는 13개일 때 얼마였어요? 이게 3개일 때 13인데 3개일 때 5.79 달라져. 응. 그러면은 근데 그건 이건데 이번인데 그니까 이번 세, 뭐 뭐라 한 거지 이번. 3개일 13개일 3개일 어 13개분의 3개는 얼마 분의 얼마 이거 맞잖아 맞죠? 응. 그 위치를 같게 해줘야지 프로포션을 할 그 13개 일 때 가격이 일로 들어오고 3개 일 때 가격이 일로 들어오고 어휴 응? 응? 뭔 말이지 된다고 아니 되는 거는 그러니까 13개 가격이 맞잖아 13개 가격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름 응 3개 가격은 알아요 몰라요? 어 그래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럼 이건 필요 없지 그냥 1번으로 통치면 되지 왜 근데 형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다 그 말이지. 식이 좀 다르게 생겼어. 아까 그렇게 해서 풀었잖아. 맞는데 이거 맞아 아 그냥 그거 말고 그 뭐 아예 그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세 자 13개분의 3개는 맞죠? 응? 그럼 13개일 때 가격분의 3개일 때 가격하고 같잖아 맞죠? 응 맞죠? 이게 두 개가 프로포션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좀 이게 반대였는데. 어, 아니. 13개일 때 가격은 얼마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까 이게 밖에 있었어. 그래? 응. 어, 좀 칠고. 자, 이거 이제 정해놓고 하면 되겠지? 돈 갔나, 이게? 이건 아니. 이것도 아니네. 아니가. 아니지 않은 4번에. 13, 10분의 X. 어 다르네. 어 다르네. 어 이 맞는 거 같네. 어 맞네. 어 맞네. 맞네. 하고 끝이겠네. 어 8 막 cost. 8 books cost. Books? 응. 8 books. 응. 어 90.19
19.60, which equation would help determine the cost of 10 books. 10개는 19.6이고 10개일 때는 모름. 아 이것도 그거네. 그냥 아 이거 하는 거 쫙 하고 하는 거 쫙 하면 되겠네. 뭐 그러든지. Choose one answer님.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바꿨네. 어, 바꿨네. 근데 다른 이 하나는 안 바뀌었네. 그냥 틀림. 어 이건 그 다른 식이다. 그거네. 그 어 이게 가격끼리 하고 하면은 개수끼리는 어 이게 되는 건데 X일 때는 이게 맞지 않음. 그렇지. 19.6일 때는 8. 아 그렇지. 위치가 갔네 이제. 뭐고? 어 맞네. 이게 뭐. 바꾼 거 없지 않았어 이게. 19.6 이 내려가 이게 8. 12 왜 이게 있지? 10 뭐 맞지 않나 이게. X잖아. 당연하지. 19.6 하고 X하고 좀 많이 바뀌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X가 여기 있어야지. 아 맞네. 응. 그렇네. 그래 헷갈리지. 아빠도 헷갈린다 이거. 아빠 같으면 아 맞네. 어 뭐야 그냥 잘못 봤다. 이거 시험 치다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맞지. 자 이거 10분의 8 이거부터 이것도 맞지. 근데 순서가 8? 똑같은 어? 10분의 8인데 이건 또 어 맞네. 10분의 아니 바뀌었네. 하나는 안 바뀌었네. 그래서 잘 봐야 쓰는. 되지. 어 바꿨자. 8분씩 바꿨자. 오이씨 이상하네. 그렇네. 응 바꿨는데 얘는 안 바뀌었네. 그래서 노에 논에 없다 어뽀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던 방법 말고 저번 시간에 그걸 했었잖아 맞지? 비율로 하는 걸. 그걸 안 했으면 이 문제를 풀기가 엄청 어렵겠지. 그렇네. 맞지? 예, 그러니까 여러 관점으로 해야 돼. 알겠지? 이 칸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그 네 교과서에서 보면 뭐 그냥 교과서 보면 되지. 근데 얘 얘가 푸는 다른 방법도 좀 알면 훨씬 더 좋아. 알겠지? 자, 오늘 끝냅시다.